이른 아침 아직 해가 뜨기도 전에 그 고요한 시간. 학교에 가는 길 가방 속엔 두근거림과 설렘이 가득했죠. 오늘은 여러분들의 아름다웠던 학창시절을 떠오르게 해줄 인제고등학교 학생들의 드림FM 녹음이 있는 날인데요. 드림FM은 인천 지역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대본을 작성하며 마이크 앞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100% 학생 제작 방송입니다. 인제고등학교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드림FM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아름다웠던 학창시절을 다시 한번 떠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? 안녕하세요. 인제고등학교 드림FM에서 DJ 역할을 맡은 박재민입니다. 원래 작년에 저도 드림FM 했었거든요. 작년에 작가 역할 겸 PD로 했었는데 작년에 DJ 친구들 하는 거 보니까 내가 해도 저것보단 잘할 것 같은데 이 생각 좀 있어가지고 오늘 딱 처음 들어와 봤는데 많이 떨리고 발음 실수가 많더라고요. 좀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온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제 꿈 기자인데요. 사회부 쪽으로 나가서 사회에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 사고들 이런 것들을 좀 신속 정확하게 보도하는 기자가 되는 게 제 꿈입니다. 안녕하세요. 이번에 드림FM에서 DJ를 맡게 된 인제고등학교 장민우라고 합니다. 작년에선 3명이서 했는데 이번에선 4명이 진행하게 되었거든요. 그래서 훨씬 더 수월했던 것 같고 녹음 과정에서는 작년보다 실수가 많긴 했는데 그래도 더 재미있게 풀어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총 4부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. 1, 2부는 청소년 음악으로 해서 1부는 뮤지컬, 2부는 이제 버추얼 아이돌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고요. 3, 4부는 군대. 이제 저희는 남고다 보니까 군대를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. 그래서 3, 4부를 군대로 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인제고 드림FM에서 PD를 맡게 된 이석준이라고 합니다. 저에게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일주일 안에 이 주제들을 모아서 이런 대본을 쓰는 게 좀 힘들었지만 좋았던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새로운 친구 지호가 작가로 같이 해줬는데 새로운 만남에 대해서 잘 만나서 소통하고 이렇게 회의를 하다 보니까 후련하게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. PD 역을 맡아서 DJ만큼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마지막에 소감 얘기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뭔가 말하고 싶은 내용은 머릿속에 많은데 빨리 끝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?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그 소감하는데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인제고등학교 드림FM에서 작가를 맡은 설지호라고 합니다. 글을 2시간 분량으로 써본 게 처음이어서 조금 고난이 있었는데 그래도 결과적으로 꽤 멋진 글을 만들어낸 것 같아서 뿌듯하고 보람찹니다. 제가 좀 이번에 맡아서 한 일이 좀 많다고 생각해요. 좀 처음이라서 좀 얹혀가지 않을까? 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어느새 약간 좀 끌고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자랑을 한번 해보고 싶고요. 뭐 전체적으로 결과물의 퀄리티도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고 말하고 싶었던 내용이 되게 잘 녹아들어간 것 같아서 작가로서는 꽤 괜찮게 진행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또 기회가 온다면 훨씬 더 발전된 모습으로 찾아드리고 싶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인제고등학교 드림FM 담당교사 임수연입니다. 평소에는 장난기도 많은 친구들이라서 사실 걱정이 많았는데 막상 방송을 할 때는 진지하게 임하는 모습에 많이 놀랐고 새로웠습니다. 제가 워낙 기대치가 높아서 오늘은 8점 정도로 하겠습니다. 좀 더 잘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2점 정도가 빠졌던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완벽하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. 8월 17일 오후 8시 경인방송 90.7MHz 드림FM이 인제고와 함께합니다.